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오는 사람은 떡으로 치고 가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돌로 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은 설마 저를 돌로 치고 싶겠습니까? 우리 신근 목사님을 떡으로 치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원로가 된 것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가장 찬습니다. 제가 원로라니요. 이제 그럴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진짜로? 참말로? 예, 참말로 진짜로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목사는요, 평생 살면서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넥타이 풀면서 이럽니다. 아이씨, 다음 주일에는 또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럽니다. 저 뭐 저녁에 하루도 편하게 잠든 일이 없죠. 그때 며칠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세인천교회에게 너무 감사할 일들만 있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 감사하고 저런 이렇게 감사하고 근데 교회 특성상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요.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한상균 학장이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대신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목회자는요, 헬리나 우연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세인천교회, 원로 목사, 선목사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만 기억하고, 예수만 섬기는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세인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